자, 오늘 진짜 야, 이거 칼터 특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에일리, 거미, 볼빨간 사춘기 이거 야 오늘은 진짜 불리한 곡 중에 해야겠다. 아, 진짜요? 빨리 하고 나갈 것 같아, 다. 김용만 씨가 한 분 맞추시면 되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인천 힙합 삼총사입니다. 어?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인천 힙합 삼총사? 인천 힙합 삼총사? 내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네. 유명한 팀 있잖아요. 야, 오늘 내가 좋아하는 분들 다 나오네. DJ DOC. 아니야. 하늘이 같은데, 뭐, 저, 신원생 거 아니야, 혹시? 뭐야. 맞네. 설마 자기 노래 인천 힙합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아, 얘 진짜 모를 것 같아. 나 이 팀 좋아하거든요. 달려가겠어 훨훨 날아가겠어 가겠어 주겠어 내 모든 걸 주겠어 주겠어. 이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끝난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 했어요. 아, 모른다니까 얘. 1등 했으면 저기 넉살. 그렇지, 넉살 2위하고 저 오원재 씨. 아, 괜찮이. 자, 힌트 드립니다. 지구인, 노이비, 행주. 세 분 있는 그룹이에요. 네 글자. 네. 알지? 인순이가 리드파워. 아, 리드파워예요? 자, 정답! 아, 그렇구나. 아이오, you ready? Let's go! 진짜 기가 막힌다. 이분이 또 노래가 많아요. 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오늘 노래가 네. 요즘 많. 김용만 씨가 순간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분 표정이 김용만 씨가 보니까 내가 오늘 꼴찌구나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미안한데 들켰죠? 오이비 호랑나비 되게 아니 리듬 파워 노래 요번에 푸시 노래도 그렇고 레드썬도 시작되고 많기 때문에 요즘 힙합이 또 요즘 힙합을 엘리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칼차 김용만 씨가 급하게 리듬 파워를 검색해 보자. 아 얘 자꾸만 아메바 그랬구나. 아메바 아까 물 먹었는데 아 지금 저 배우부터 보고 계십니다. 리듬 파워에 한마디로 2016 출신 힙합 그룹 소속사 다이지사님과 같은 자 리듬 파워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니 알죠. 일단 앉으세요. 지구인 씨. 지구인 씨 반갑네. 이제 하나씩 앉으세요. 아 웃겨라. 야 오늘 저는 사실 리듬 파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용만 씨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드리자면 리듬 파워를 오늘 진짜 아니 제가 쇼미더머니를 많이 봤어요. 네. 쇼미더머니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죠? 네. 지구인도 네. 나왔었죠. 네. 근데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모르겠네. 뭘 보시네. 죄송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그 세 분은 김용만 씨하고 팀이 되는데 솔직하게 좀 어떠세요? 아 팀이에요? 네. 되게 영광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방송 아주 오래전에 예. 뭐 배달 같은 거 하시고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도전하는 거. 도전하는 거. 배달을 했다고 했죠? 저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뭐 서로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얘기해봐요. 안 하면 서로 모르네. 어차피 서로 모르네. 뭐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달 같은 거 됐을 거예요. 아니 지금 김용만 씨는 다른 것보다 오늘 칼퇴 특집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미 씨, 에일리, 그 다음에 볼빨간 사춘기 나올 때까지 뭐, 야 오늘 큰일 났다. 저는 느낌에 다음에 헤이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는데 지금 리듬 파워 나오니까 네. 오늘 꼴찌는 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오히려 드라마가 써져요. 아하. 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 네, 오히려 드라마를 쓰는 팀이에요, 저희 팀. 아 이거 노래방에서 본인들 노래 많이 들려요? 일단은 아까 대기하면서도 들었어요. 네? 저희.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 노래 한 세 번 들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네. 어떤 노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힙합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해서 노래방에서 젊은이들 또 힙합이잖아요. 오, 갑자기 저는 1등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갑자기. 갑자기요? 갑자기. 저 친해지려고. 바로 오늘 거미 씨 처음에. 도와라, 도와. 아, 일단 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우승 후보였는데. 네. 근데 진짜 우승을 했어요. 아, 전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얼마 받았죠, 상금? 일단 1억인데요. 아, 그 스포츠카도 받잖아요. 스포츠카도 받았죠. 거짓말. 어, 그거 타고 다녀요? 지금 계속. 예, 튜닝하고 있어요. 아, 어쩐지 옷이 예, 예, 예. 아, 그 차랑 어울리네. 예, 이불을 찍고요. 어, 상금이 1억이잖아요. 어, 그 1억을 그러면 이제 세금 떼고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남잖아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들 아시니까는 이제는 그렇게 그냥 말하고 다닌대요. 사실 네. 흑사정은 아, 뭐, 많이들 뭐.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총 상금 1억 원이에요. 아, 그래서 아 쇼미, 총이에요? 네, 쇼미더머니 안에서 아, 그럼 뭐뭐 해서 1억이에요? 뭐뭐 뛰어요, 그러면? 그 1억으로 네. 아, 지금 많이 실망한 지금 열이 받았는데 아니, 지금 놀랐어요, 지금 1억이 좀 상금이죠. 1억 원 안에서 네. 거기에 다른 래퍼들이 뒤에 이제 금액이 뜨잖아요. 네. 다 나눠주고 남는 돈에서 아, 진짜? 아, 그 오신 분들이 한 금액이 그냥이 아니고 그래, 그 총 뭐, 금액에서 빠지는 네, 거예요? 보통 네. 600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 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아, 그러면 얼마 없겠는데? 네, 근데 그냥 왠지 멋있는 척 하려고 그냥 1억 받았다고 하고 다니고 있긴 한데 사실 속으로는 아, 그럼 솔직히 얼마 받았어요? 5천, 이걸 5천 안 해요? 5천 안 해? 야, 이건지 이건지는 아, 2천인지 3천인지 2, 3천 야, 그냥 아, 이게 말로 하시면 되지 뭘 이건지 이건지 이게 힙합이야, 이게 힙합이야 요거나, 요거나 아니 어때 이제 공연하면은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반응이 많이 달라서 어떻게 좀 달라요 이게 일단은 네. 저희는 항상 오프닝 무대였어요 네. 무대에 올라서면은 쟤네가 누구야 욕만이 형처럼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끝날 때쯤 저희의 파이팅으로 어느 정도 박수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전주가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 우승하고 나니까 이제 세 분이 늘 이렇게 또 함께 하다가 환호도 약간 이게 멤버별로 좀 차이가 좀 나지 않아요? 확실히 요즘에는 행주가 그리고 원래는 그냥 저희 모자 쓰고 행사하고 이랬는데 그래요. 항상 샵을 지려서 이렇게 머리를 되게 적셔요. 이걸 적시고 지금 샵머리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이해나 좀 약간 꼴보기 싫을 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지코랑 딘이랑 친해지면서 네. 되게 좀 잘생겨지는 뭐 제스처라든지 아 이런 거 어떤 제스처? 약간 뭔가 아니, 막 이런 거라든지 막 약간 되게 난방 단추 같은 것도 한 세 개씩 풀고 난방 오랜만에 듣는 난방 셔츠 네 셔츠 근데 머리 떴는데 이거 뜬 거 아니죠? 딸릭 아까 이렇게 내려주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빅뱅이랑 스프레이가 잔뜩 묻어 있어가지고 여기 한 거예요 여기 아 나는 여기 있어요 아니 저도 안 가요 아니 지금 차에서 누워있다 나한테 너 눌러주려는데 이거 깜짝 뻣뻣해 그래서 한남동 스타일 저도 뒷머리 차에서 아 이게 좀 자다가 아, 왔구나 급하게 행사가 많아가지고